안녕하십니까. 브루스리입니다. 책 낭독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이런 책의 내용 중 오늘의 꼭지 제목은 프랑스보다도 우크라이나에 먼저 가야 할 이유란 꼭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간 특별한 이유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 중 또 다른 하나를 소개한다. 키가 훤칠하고 충직한 선장의 조언에 의하면 오데사에 내려가면 그곳의 여성들은 매우 친절하다고 했다. 말입니다. 오데사 여성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만 한번 가보시죠. 이에 반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런데 말입니다. 파리에 가면 모르는 사람 눈도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은 손미나의 저서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재미있게 각색한 내용이다. 파리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는 이렇단다. 서른이 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절세 미는 고사고 여염집 여성과 연애 한 번 못해본 모태솔로인 총각이라도 파리에 가면 일생일대의 영혼의 동반자인 소울메이트의 연인을 만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니 젊은이라면 귀가 쫑긋해지는 이야기일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파리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경공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가? 파리의 공원에는 경공들이 종종 눈에 띄인단다. 나 같은 필부는 족보 있는 경공인지 잡종인지 잘 모르는 터에 몽땅 그냥 싸그리 싸잡아 파리에서 멍멍대며 돌아다니는 모든 강아지 경공 전부를 그냥 개라고 부르기로 하자. 어쨌건 파리에는 개 한 마리씩 끌고 다니는 미스들이 있다고 한다. 먼 미래의 짝짓기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쏘다녔던 독신남이 이런 여성을 보았다는 건 하늘에 전능하신 신의 가호가 있었다는 증거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상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는 아주 드문 예입니다. 한마디로 이 장면은 천재 이루의 기회라는 것이다. 이런 개 한 마리로 인하여 운명적인 사랑의 아프로디테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박입니다요. 호호호호호. 특히 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거니는 여성을 보았을 때이다. 공원 중에서도 유명한 곳 하나를 꼽으라면 뉘상부르크 공원, 즉 자랭 듀 뉘상부르크, 자랭 듀 뉘상부르크, 뉘상부르크 공원을 거명할 수 있다. 이 뉘상부르크 공원에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여성이라면 무언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마침 모태솔로인 청년이 끌고 가던 1등 공신격에 충성스러운 개가 갑자기 왈왈 짖는다. 왈왈왈왈왈. versus 멍멍멍. 이렇게 왈왈왈 대 멍멍멍의 대결로 두 경공이 기선제압에 나선다. 개싸움이 벌어질 판이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이런 야성적인 개들의 기싸움이 감성적이고 지성적인 생판 모르는 남녀간의 호의적인 대화로 전환될 수 있는 호기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면 둘은 공원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성이 뛰어난 배경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아마도 로맨스 드라마라면 하늘에서 눈꽃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 극적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별들이 화면 전체에 꿈처럼 쏟아져 내리는 향연 속에서 이 사내는 상대 여성의 눈을 극히 바라본다. 그리고 강아지 이름이나 품종을 물어본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개의 주인인 이 여성은 짙은 밤색 머리칼과 함께 바비인형 스타일의 깊고 극한 눈빛을 가진 프랑스풍의 미녀. 둘은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2편은 다음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남녀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